이번 주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. 아, 오늘 진입할 섹터는 2차전지 섹터. 사실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섹터를 좀 했기 때문에 맞아요. 일단은 이제 2차전지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사실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만 2차전지 섹터, 예, 그중에 소재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견고한 또 아웃퍼포먼스 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, 그 가운데서 이제 에코프로 BM과 LNF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두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1위, 2위, 좀 코스닥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지난주에 뭐 LNF 좀 공시가 있었죠.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7조 이상의 어떻게 보면 공급 계약이 좀 나오면서 사실은 어려운 장에서 좀 아웃퍼포먼스 모습을 좀 보여줬고, 좀 양극재 어떤 대장주의 면모를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위였는데 다시 한번 좀 순위가 바뀌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에서 이제 시가총액 10위 이제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한 3개인가 있을 겁니다. 에코프로 BM, 이제 LNF, 그 다음에 천보까지 있다 보니까 결국 코스닥에서 이제 2차전지 시대의 어떤 좀 전성시대가 다시 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특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부터 시작해서 LNF,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코프로 BM이 특히 소재주 관련된 종목들이 왜 이렇게 아웃퍼폼하냐라고 좀 예, 말씀을 좀 드렸을 때,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이 원가를 판가로 좀 전시시킬 수 있는 상당히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이제 원재료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좀 측면이 많이 좀 시장에서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LNF라든지 이제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좀 상당히 올라가는 지금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,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72만 원대까지 지금 목표가가 좀 올라갔고요. LNF 같은 경우도 뭐 40만 원대 이상으로 지금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한번 홀딩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방미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. 여기서 좀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자동차 섹터들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투자를 좀 발표를 하겠다고 좀 공시를 했고, 이에 맞춰서 전기차 증설에 맞춰서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미국, 캐나다 같은 이제 북미 지역에 좀 투자를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터리 셀 3사 있죠. LG 에너지 솔루션, 그다음에 SK온, 그다음에 삼성 SDI가 일단 2025년까지 한 17조 5천억 정도의 좀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공장 관련돼서도 뭐 합작 범위는 7개, 단독 공장 4개가 11개의 지금 공장이 세워지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습니다. 약 한 이제 10조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, SK온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 정도, 그다음에 삼성 SDI가 한 1조 1천억 정도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일단 뭐 추정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결국 이제 생산 규모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200기가와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가장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, SK온 같은 경우 150,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23기가와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결국 이렇게 지금 전기차의 증설에 따라서 2차전지 섹터가 또 같이 좀 증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에 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한다고 합니다. 자,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92조 정도가 지금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지금 한 11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25년까지 420만 대, 그러니까 연평균 40% 이상의 좀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과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2차전지 관련 종목입니다. 우선은 원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려감들이 줄어들었고 지금 연평균 40%라고 하네요. 북미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2차전지 관련해서 뭐 1, 2위 종목은 아까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종목은 아닐 것 같고요. 어떤 종목일까요? 좀 따라가는 종목입니다. 바로 이제 대주전자재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,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용 응급제를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2차전지용 응급제 같은 경우도 한 이제 매출 전체의 한 16% 정도
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분기가 좀 실적이 좀 나왔죠.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이 지금 한 380억 정도, 영업이익은 한 34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 살짝 지금 완성차 지금 생산 차질에 의해서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좀 컨센서스는 못 미치는 좀 실적이 발표를 됐습니다만 다만 이제 실리콘 산화물이라고 하죠. 이 이제 생산 계획이 좀 당겨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2024년 이후에 실적치가 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좀 전망이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이 실리콘 산화물 캐파가 2025년에 1만 톤 정도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1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. 2024년으로 좀 앞당겨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상향되는 좀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는 이제 얼티엄 세즈라고 하죠.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합작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배터리 투자에 좀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혼다양 공급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얼티엄 세즈가 1공장, 2공장 외에 또 3공장이 있고 또 혼다양까지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80기가와트가 좀 더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2024년에 1만 톤, 2025년에 뭐 2만 톤 이상의 좀 캐파가 좀 증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성이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100억 규모의 좀 자사주 매입 공시도 좀 했습니다. 결국 이제 주주 환원 정책, 뭐 이제 주주 안정,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회사 하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봤을 때는 좀 주주에 대한 입장도 상당히 고려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살짝 좀 미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현지에서 좀 필요한 음극재 쪽에 좀 재료를 좀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종목은 시초가에 좀 공략하기로 하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만 원, 손절가는 8만 1천 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의 투자 계획을 보면 소재 쪽은 대충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은 대주전자 재료 지금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목표가 11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